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전 연령대 경기 결과는 조금 오리온에게 아쉬운 결과였는데 네. 사실 이번 연령대 12세 이하에서는 오리온이 우세한 상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득점을 올리면서 골 밑에서 높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진건호. 어허! 어려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스핀 무브 이후에 슛 동작을 가져갔는데 네. 거리도 있었고 바로 앞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고명균 직접 올려놓습니다. 자, 리마코 나온 공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진건우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만 조금 더 동료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놔뒀는데 오히려 그 수비가 조금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11번 박지우 어려운 자세에서 살려냈습니다. 득점! 지금도 그건 네, 한번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드라이빙. 자, 이 장면에서 캐치가 조금 불안했는데 결국에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색깔이 변색이 됐어요. 이재 선수는 정말 본인의 능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속 득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박시우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시우! 네. 빠른 공격 보여줬습니다. 자, 리딩 역할을 맡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지금 패스 길게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멈춰서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박홍규 자, 전자랜드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사실 이 장면에서 리바운드를 뺏기는 과정에서도 캐치가 조금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희준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뺏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큰 차이점, 진건우 한 명에 대한 의존도, 진건우 선수가 현재 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오리온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고른 득점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거 자체가 확실히 다양한 루트의 득점원이 있다 보니까 자, 오리온이 조금 더 큰 덕자예요. 네. 지금 이전 득점 장면이었죠. 네, 스크린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 자, 조금 파울. 자, 지금 이 단독 찬스는 조금 뼈 아픈데요. 네,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끊어냈어요. 박시우. 박시우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자, 전자랜드 선수들 자유투.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상당히 아쉬웠죠. 네, 지금도 놓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이었어요. 시야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놓쳤던 오리온이고 지금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박시우가 이번에는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31-14 진건호 돌아섰습니다. 패스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손재원의 득점. 자, 우선은 후반전에 손재원 선수가 그럼 안쪽만 막으면 수비가 성공을 하니까 맞기 네. 쉽겠죠. 박홍규의 두 점.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홍규 선수의 유니폼도 이재 선수와 같네요. 네. 두 선수가 같이 연습을 열심히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유니폼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은 이제 저 두 선수 예, 유니폼은 맞춘 지가 좀 오래된. 그렇죠. 아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샤클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샤클락이 30초예요. 네. 정말 길죠. 막아서야 됩니다. 임상철. 네. 자, 지금 더블 클러치 보여줬습니다. 멋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슛을 한 이후에 박스아웃은 당연한 거니까요. 네. 깔끔합니다. 임상철의 고각 슛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스텝 보세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어요.